상상마당에서 우와. 우리 LPG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PG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수천 명 보고 계시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로. 네. 순천 출신 있으시대요 여기. 아, 순천. 순천이요? 네. 제가 순천인데요. 저 순천. 저 제일고. 남산여중. 남산여중이에요? 반갑습니다. 남산중이에요. 남산중. 아, 예. 인사 한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LPG의 막내 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LPG 송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아 씨요.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PG의 맏언니 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자, 못 들었으면 한 번만 더요. 다시, 다시. 저요? 네. 또요? 지원이요. 지원 양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저희 30대 아니에요. 여기 아까 30대 안 봤다고. 저희 24살 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원 씨요. 아니 아니에요. 저희 너무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LPG를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인터뷰가 끝나기 전에 만약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어 LPG가 올라간다면 뭔가 또 특별한 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게 보셔도 되죠. 아 오늘 어떤 이유로 또 여기 와 있는지 LPG가 한번. 네. 아 예. 아 예예 예, 그렇군요. 예. 아 네. 박은지 씨 닮았군요 진짜. 어 예. 예 저희 오늘. 수원 제가 지금 수원여자대학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신입생들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선배로서 축하 공연을 해서 왔습니다. 아 오늘 또 수원여자대학교의 어떤 아 신입생 환영 행사 같은 신입생 공연에 아 공연에 또 참가로 오셨군요. 보시니까 뒤에 모니터로 보니까 네 지금 후배들 아 후배님들이에요. 네 입사요. 어 자 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혹시 LPG의 리더죠 우리 언니. 리더 언니에게 네? 야, 저희는 리더가 없고요. 네네네. 저희 다섯 명이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열심히 한 어떤 분야에서 걸 맡고 있는지 한번. 저희 나이요. 네. 아 본인 나이를 맡고 있어요? 아 농담이고요. 네네네. 저는 네. LPG에서 눈웃음? 아 눈웃음 맡고 네. 나이라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저희가 몇 년생인지 여쭤봐도 되는 비밀 아, 인터넷에 비밀. 나와요. 예. 굳이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LPG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막내는 어디나요? 여기요. 막내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몇 곡 정도 혹시 공연을 하시나요? 어 저희 네. 오늘 아이고 네. 저희 오늘 한국 부를 네. 예정이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전에 활동 지금은 끝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활동 지금은 끝났는데 네. 빵야빵야라는 곡으로 빵야빵야. 오늘 네. 네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빵야 이게 약간 트로트 느낌의.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세미 트로트입니다. 아, 세미 트로트.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안녕하세요. 막내입니다. 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귀여운 단발머리를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게 좀 자른 건가요? 아니면 고수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최근에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잘라가지고 네네. 많이 혼나고 혼났다고요?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어쩐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단발 예뻐요. 단발이래 송혜교. 어머! 영광입니다. 오, 발음이 엄청나요. 괜찮아요? 예쁜데 너무 어울리는데? 저 송아요. 송아 검색해주세요. 송아 송이다. 아니, 지원 언니 아 반응이 좋아요. 머리 자르기 왜? 네네. 자 마이크를 넘겨서 지원 언니.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송혜교는 아니래. 예. 네. 여기 악플도 조금. 네. 아니야. 있어요? 아, 저에 대한 악플이 조금 올라와. 아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워낙 맞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소위 말하는 크레이지 가이들은 있지만 그들은 저희가 필터링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가이들이래. 네. 실시간으로 강퇴가 되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오늘 이제 빵야빵야라는 곡을 또 들을 텐데 지금 멜론에서 검색하면 이 노래가 이미 또 등록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멜론에서도 여러분들 빵야빵야든지 아니면 LPG를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멜론에서도 많은 검색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 공연이 끝난 뒤에는 이제 일정이 네 집에 가 쉴 거예요. 편안하게 아무래도 너무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네. 저희 자리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요? 네. 아니 아니 아 이쪽으로 저희가 큰 TV 네 생긴 지 5년 됐고요. 와 네 앉으시면 됩니다. 조명이 아 조명이 네 이렇게 해도 네, 충분히 다 찍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기지는 5년 됐고 여기 계시는 실장님과는 예전에 이제 실장님이 어떤 또 모의그룹 하셨었어요. 아,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우연하게 또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앉으니까 그렇죠. 더 아름다운 어떤 여성분들의 이 아름다움을 예,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 다들 다리만 보고 계세요. 어. 아니, 다리도 아름다움의 하나니까요. 아, 그렇죠.
손 좀 치워보래. 무슨 손? 네. 아, 저 손을 여기 올리고.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이 방송은 이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반대로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시청자분들한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네, 새로 바뀐 걸 다 알고 계시는지. 아, 멤버 교체. 네, 멤버 교체한 걸 알고 계시는지. 네, 시청자분들의 댓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아요. 네 명은 어디 갔어요? 나왔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요. 네. 와. 역시. 아시네요. 역시. 오. 역시. 아홉 네, 명으로 네, 교체도 되고 추가도 됐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바뀌었어요. 그냥 아홉 명이 아니, 전부 다 교체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는데 네, 사실 걸그룹에서 아홉이 의미하는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네, 나인뮤지스도 있었고요. 있고요. 어, 소녀시대 선배들도 있고요. 네, 아홉 명이라서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좀 좋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거? 아, 서로 의지할 수 네, 있는 거? 아무래도 뭐 하나보다 둘, 둘보다는 셋. 네. 어, 그런 느낌으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안 좋은 점은 한 명이 빠져도 누가 빠졌는지 잘 모르고요. 어, 가끔 화장실에 네, 한 명이 갔는데 네, 연습실 문을 잠그고 여러 네, 명이 나왔다는 등 이런 아,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 저를 버리고 간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행사가 끝났는데 저도요. 화장실 갔다 아직 안 왔는데 출발해 버린다든지. 네네네. 네. 네. 라임지스가 제가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무관심, 무관심 이렇게. 무관심, 무관심 네,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런 식으로 아홉 명이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라임 누나는 내 여자니까래요. 네. 누나는 여자니까. 근데 아까 저 이모님 닮았다고 했는데 진짜 이모 같아요? 저는 이제 이모 중에 김태희 같은 이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은 뜻으로 이쁨을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양희정 짱짱. 오, 언니 저 본명도 하세요. 와, 대박.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죠. 우리 LPC는 지금 공연이 끝났나요? 아니면 좀 앞두고 있나요? 앞두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저희가 정말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연하게 만났으면 인터뷰 자리 중 우리 LPG를 위해서 검색어 선물 혹은 멜론에서 실시간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멜론과 그리고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LPG 검색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검색어가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많이 검색한 거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말 있어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6월 중순부터 다섯 명이서 네, LPG 유닛을 활동하기로 했는데요. 와우. 네네. 네. 그때 나왔을 때 이모님이 아닌 20대 LPG로 기억 많이 해주시고 아, 그때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저희는 계속 응원할 거예요. 우리 LPG 분들은 지금 실시간 채팅 좀 계속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죠? 네. 그래요. 오늘 있어 이거 가장 더 재밌는 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왼쪽에서부터 마이크 네, 잡아주시고요. 카메라 LCD 돌려주고 화면 보시고 누구 닮았는지 한번. 저 어때요? 저 어때요? 저 어때요? 네. 저 누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귀여워, 귀여워. 댓글 보이시죠? 어머 어머 너희 다 뜨겠대요. 오, 너무 좋아요. 굉장히 귀여워요. 종혜 오빠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와, 머리 덕분인가? 그분 나왔어요. 그 주얼리 분인데 하주연 씨요? 아니요, 김 김은정 씨요. 김은정 씨인가요? 박정아 씨. 박정아 어머. 박정아 선배님도 나왔어요. 저 너무 영광입니다.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카메라 넘겨서 마이크 넘겨서 바로 옆에 또 나 어때요 한번. 저희 지금 이거 봤는데 저희 네이버 검색어 9위 하고 있대요. 와, 대박! 와, 감사해요. 아, 그래도 기분 좋아요. 낚시라도. 네. 저는 누구 이렇게 닮았는지 정명원이야. 이다희? 이다희. 이다희 언니. 윤소나. 진짜 많이 올라왔어. 너무 빨라서 안 느끼겠어요. 아나운서 닮았대요. 낚시였어. 어떻게? 네. 아직 많이 필요하죠. 엄마의 정수리. 윤소나 선배님이 윤소나 선배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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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네, 영광입니다. 윤소나 선배님. 자, 마이크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머리를 안 채우고 왔어요. 오늘 또 하필. 자, 나 어때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나 어때요? 나 어때요? 어떻게 나 요새 어떻게? 드롭바요 언니, 드롭바. 감미연. 감미연 선배님. 네. 우와. 어, 감미연 좀 더. 선생님이래. 선생님이 압도적으로 왔네요. 아, 진짜. 걸그룹계 어떤 그 신화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그럼 제가 또 신화를 쓰는 아니, 건가요? 이마 드롭바 닮으셨대요. 신화 아시나요? 네, 그거 그거요? 이종격 누구죠? 드록바는 이제 축구 선수. 네, 이거 잘 알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옆으로 한번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안녕하세요, 막내 지은입니다. 너무해.
저 어때요? 아,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포즈와 가장 자신 있는 표정으로. 슈 닮았대. 네? 슈. 아, 슈 선배님. 슈 선배님 너. 슈 선배님. 그렇죠. 얼굴에 또 심하죠. 어, 또 한 분. 강예빈. 강예빈 씨. 네. 어, 또 옷 타고 온 걸 우리 강예빈 씨. 네. 슈. 네. 슈가 예, 약간 섹시한 이미지에 네. 연예인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때요? 저 어때요? 자, 누가 뭐래도 박은지 씨가 압도적으로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지민 씨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는 분들만 네. 많이 올라오시네요. 자, 카메라를 저쪽에서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PG의 무대를 이제 또 올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급작스러운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예,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웠죠. 어, 인터뷰에 응해도 LPG 모두 감사드리고 무대 위로 올려야 되니까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마이크를 누가 받을까요? 네. 네, 저희 6월달부터 저희 5명이 활동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열심히 저희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열심히 하는 LPG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야 되나요? 네, 박선미를 살린 전신샷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씨를 위한 전신샷. 그래요. 아예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빨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자, LPG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빨리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근데. 나중에 한번 또 실장님 통해서 한번 정식으로 한번 만나요. 진짜 한번 꼭 가요. 네, 그럼 저희 걸그룹 분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정신이 없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잠깐 네, 지켜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식사는 하셨는지요? 하셨어요? 저는 아직 못했어요. 에? 어? 아니야, 몰랐어. 1학년 빨리 여기 올라가주세요. 1학년 빨리 여기 올라가주세요. 이거 방송, 재방송 못 봐요?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재방송도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다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못 보니까 재방송으로 꼭 챙겨볼게요. 맞아, 저희한테 맞아. 하고 싶은 말 꼭 올려주세요. 저희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 보셨잖아요, 실시간으로. 근데 또 보고 싶어요. 아, 또 보고 싶어요. 저희 팔로우! 하죠. 저희가 또 실장님이랑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번 네. 또 정식으로 한번 LPG 만나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LPG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밌어요, 이거. 아,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무대네요, 또 수원여대. 예. 바이바이. 가스통이. 네. 아, 이거 정신이 없네, 이거. 저기 어디니? 나 보고 계속 드록바라 보고 계신다고 드록바 가지 말래. 나 왜 드록바야?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저, 언니, 저 지금 실시간으로 머리 굵직굵직 걸어버렸어. 라면 먹고 갈래. 나도 라면 먹어. 야! 누구 가요? 누구 가요? 이리원 씨! 이리원 씨! 이분 덕분에 킹카페라는 소리 들었어요. 맞았네. 머리 어떻게? 저희 두께 더 이쁘네. 푸르래요. 이리원 씨 푸르고 하세요. 푸르래요. 언니. 헤헤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는 LPG의 LPG TV. 예! 예! 저 여기 있는데 자꾸 데려오래요. 이름을 몰라. 전 여기 있어요. 저 제가 팀에서 막내인데요. 막내 같나요? 아니요? 에? 아니요. LPG TV래. 그러면 제가 늙어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러분? 어머! 제가 제일 늙었다고요? 어머머머머? 어머머, 말은 제가 하는데.
드롭바라고 찾아서 지원 언니가 안 오신대요. 지원이를 찾아붙으세요, 지원이. 왜 저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뽀뽀해달래요. 드림팀! 자, 마이크를 잠깐. 아. 예, 우리 LPG 잠시대 무대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쿨하게 무대까지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잠시대 카메라를 위치를 좋은 곳으로 가서 LPG의 빵야빵야 무대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주시면 가오 한번 살려 주십시오. 모냥새 한 번, 이지방.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진짜요? 지난번에 보신 거예요? 우와! 예, 아니, 근데 지나가다. 아까 보고 있긴 했는데. 네네네. 아, 저는 다른 방송인 줄 알고. 아, 이거. 공동 MC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도요. 네. 네. 아, 그럼요. 저희는 언제든지. LPG TV. 언제 한번.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다른 저희... 걸그룹인데 홍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희 쿨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방송마다 그런 네.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네네. 해야죠. 직업 의식이 투철합니다. 아,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EXID부터 같이 홍보 한번 하실래요? 네. 언제든지 저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되게 만족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되게 네, 다행이네요. 예상돼 네. 있었던 스케줄 아니고요. 정말 여기서 너무 우연하게. 사실 예상돼 지금 저희 와 네이버 1위 가자네. 네 김기열 씨. 네. 저 제 자랑할게요. 그럼요. 이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의상이 되게 이렇게 또 예. 네. 여고 앞에 바바리 네. 스타일.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동산 여중이라고. 네. 그러면 80 90년생인가요? 91년생이요. 그러면은 저랑은 같이 학교를 안 다녔겠군요. 네 살 차이면. 저는 LPG에서 네. 각선미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본인이 계속 얘기하더라고. 각선미를 강조하더라고. 예. 네. LPG 하면 각선미죠.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워낙 각선미 좋은 모델분들을 많이 봐서 눈이 높거든요. 자신있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여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자, 카메라를 살짝. 각선미요? 자, 각선미에는 S라인 포즈가 중요하죠. 다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리가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요. 네. 저희 지금 저 치면 화보도 나와요. 그래요? 네. 네이버에서 뭘 검색해야 되나요? LPG 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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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아니고요. 리원. 리원 아니에요. 리원. 직접 채팅하시나요? 채팅도 할 수 있어요? 네. 잘 못 써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이것만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가셨어요. 와. 자, MC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PG TV. 첫 방송이죠, 여러분? 네네네. LPG TV. 저희 MC 보게 된 리원 지은. 네. 라이. 되게 정신 없어요. 왜요? 감독님, 저희. 모니터 시켜주세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여기도 쭉쭉쭉쭉쭉 올라오던데요. 오호! 오호! 와! 도망가자. 어디 도망가세요? 그만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만해. 유 감독님 없어졌어요. 유 감독님 갔어요. 이래. 도망가요! 네. 이래. 감독님 두고 도망가라고. 지원 언니! 언니도 좀 보세요. 언니 너무 안 오신 거 아니에요? 언니 지금 화났어. 지원 언니 자꾸 드롭바라고 해서 화나셨어요. 여러분 다 채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리원 씨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개인기 하나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눈썹 띄기 이런 거. 속눈썹 떼기. 저 여기 개인기 있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아, 저희 라이 언니가 정말 유연하세요. 언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안 오시고. 언니 오늘 고통 상태가 안 좋으신가? 송화도 정말 엄청난 개인기를 할 수가 있어요. 팔꿈치 붙이기. 이거. 같이 하세요. 개인기 다 팔로 하면 되니까. 잠시만요. 이거. 진짜. 창피해! 창피해! 그리고 저희 지원 언니가 여러분 저 안 삐졌어요. 내가 왜 이런 걸로 삐지? 참나. 말 좀 해요 언니 이거 들고. 저 주세요. 제가 막 그걸 봐야 대화가 돼. 드롭비 싱그럽대.
부끄럽다고. 잘 나와요? 아, 오늘 머리 수술 안 채워서 자신감이 없어요. 나 상대모사 뭐 있지? 상대모사는 아니고 귀여운 척 할 수 있어요. 완전 이쁘대요. 알아요. 아, 근데 뭐해? 진짜로 성대모사라고요? 저희 꼭 팔로워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저 지금 연예인인데 트위터 팔로워가 150 몇 명밖에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아요. 277명. 전 100명. 여러분, 저 머리 자르고 싶어요. 쇼컷으로. 어, 저희 차례 아니에요? 이분 차례 아니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인사해주세요. 저희 팔로워 오늘 300명 기대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바꿔요? 아, 여기서 보고 있는 거. 네, 여러분, 정말 저 이제 드럭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금 홍대 상상마당에 서 네. 있습니다. 아, LPG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MC를 볼 수 있을까 해서 관계자분한테 여쭤봤는데 MC가 이미 있대요. 그래서 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조용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야 빵야 무대를 함께 하도록. 키가 다 크네요. 네. 저 87. 87년생이세요? 네. 저도요. 친구 반가워. 친구가 이름이야? 뭐 이거 키스하라는 거니? 죄송해요. 습관적으로. 어, 그래요? 여기 씨네 우리 졌어. 누나. 어? 누나. 아, 누나. 뭐예요 이거 하라는 거? 예. 네. 준비하십시오. 아, 제가요. 예, 예. 저희 뒤에서 예쁘게 네. 찍을게요. 네. 네. 누구한테 졌다 그랬지? 지금 저 방금? 저 친구가? 여기요. 재밌어. 아. 언니 이거 상처가 좋다. 아, 가게 아쉽다. 아, 내려올 때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찍고. 여기 조명이 예뻐서 진짜 예쁘게 나온다. 마음으로 노래 부르게. 고마워. 형 2층 가서 지상 1층 가시면. 지상 1층을 가서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지상 1층에서 이 브이파워 들어가셔야 돼요. 가자. 이리왕 예쁘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멋진 무대. 안녕하세요, LPG 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LPG 리원입니다.
말아주시고요. 빵야빵야 한 번 다 따라 불러주세요. 네! 소녀시대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지금이라도요? 네. 아, 갈 수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체적 구조상 갈 수가 없는 학교 아닌가요? 수원여대면 예. 생방송 중이고요. 예, 수원여대의 두드림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개그맨 최군이고요. 예, 지금 한 3,0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라이브예요. 예, 라이브로 이렇게 아프리카예요? 예, 아프리카의 쿤TV라는 프로그램.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친구들? 네. 어떤 공연을 오늘 하시나요? 의상이? 아, 저 오늘 소굿해요. 소굿이요? 소굿이 뭐? 아, 굿하는 사람인가요? 네? 소굿? 아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아, 노래 제목이 소굿? 네, 소굿바인데요. 아, 네. 그죠?
남자가 떠나가는데 그래 너 가라.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죠? 댄스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음악을? 아니요, 음악을 하죠. 아, 음악. 노래를 부르는 거군요. 노래를 하는 거군요. 아, 보컬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LPG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쯤에서 퇴장 한번 하고 고마워. 네. 자,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가 또 헤어지기 전에 네. 아, 방금 공연을 끝낸 LPG에게 또 인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다 모이시죠?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저희 공연 무사히 잘 끝냈고요. 빠이빠이. 이제 빠이빠이 하면 되나요? 아, 빠이빠이가 올라왔어. 아, 아 빵야빵야 올라. 아, 빵야빵야. 깜짝이야. 어, 잘 끝냈고요. 네. 저희는 여러분이 불러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니까. 아, 그래 저희 집이라도 오시면. 네. 그럼요. 어, 예. 대신 돈 많이 주세요. 페이 페이 두둑히. 네. 그러니까 저희 항상 예.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6월달에 유닛 이렇게 다섯 명이서 유닛으로 또 새로 나오거든요.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 많이 찾아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P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예요? 네, 87이에요. 제가 제가 때리지 마. 네, 때리지 마. 자,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니까. 네. 오빠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럼요. 네. 또 네. 저희 숙소에 설치해 주세요. 아, 그래요? 숙소예요? 미르체요. 방송 사고 난 처음 보는데 더럽게 못생겼네라니요. 아니요. 아, 잠시만요. 그런 것들은 예, 일부에 그러니까 거기는 김태희 씨가 나와도 그런 댓글들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넘기시는 맞아. 게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응원해주는 99%의 팬만 바라보세요. 네. 저 이거 보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저 가요. 아, 그럼 가지마요. 이것만 놔두고 가세요. 아니 저를 찍거든요. 어차피 이게 또 아, 저희 근처에 또 개그맨 김기열 씨가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어떤 가게요? 떡볶이. 같이 가요. 맛있겠다. 저희도 먹고 싶어요. 아, 오세요. 네, 삼거리 포차 앞에 있는데 오늘 또 실장님과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 이때 진짜 가요 저희. 우리 조만간에 또 볼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찾아주세요. 네. 바이. 네. 아, 감사합니다. 갑시다. 이거 뭐라고 치면 볼 수 있어요? 아, 최군TV나 아, 유튜브에서 최군 혹은 쿤TV, 쿤TV.com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쿤TV.com 화이팅! 안녕! 안녕! 저희도 갑니다. 아, 저희도 가요. 아, 저희도 간다고요. 아, 저희도 가는 거예요. 네. 저도 갑니다. 네. 저도 가야 돼요. 아, 저도. 네, 가요. 네. 아이고. 김을 파서 김을 파서 김을 파서입니다. 떡볶이 사는 거야 이래. 어휴 미안하다. 미안하다 반말인데요. 저 누난데요. 누나 미안해. 누나 미안해. 알았어. 최근 가. 안녕. 최근 안녕. 킥강 패드 빨리 차 타실게요. 네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지훈아 가자. 예, 전화. 예. 가겠습니다, 형님. 지훈아, 가자. 안녕. 안녕. 그래, 너가 제일 잘하니.